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에 대한 첫 국정감사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이 정부를 대상으로 한 이태원 참사 책임 공방이 치열했는데 이상민 장관이냐 경찰 수뇌부냐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어진 기자입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태원 참사 정부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용산 쪽에 치안을 담당하는 분들이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네, 그렇죠. 6시 34분에 왜 없었다고 분명히 합니까? 국가는 없었던 거죠. 앞서 국무회의에서도 한덕수 총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해 큰 책임을 느낀다며 재발 방지를 강조했습니다. 다만 경찰이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는 입장이어서 야당의 질타로 이어졌습니다. 실제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 비서실 국정감사. 참사 책임을 두고 민주당은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청장, 반면 국민의힘은 이임재 전 용산서장을 정조준했습니다. 법적 책임을 져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진상규명이 제대로 될까요? 보고받고 137명의 경찰을 재배치하고 지휘할 책임은 용산경찰서장에게 있습니다. 슬픈 좀 비통한 이런 참사 사건이 그 정치적인 쟁점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김대기 비서실장은 야당 주장대로 이상민 장관을 경질하면 인사청문회 등을 이유로 행정공백이 두 달 생긴다며 지금은 사고 원인 분석이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예결위원회에 출석한 이상민 장관도 재발 방지책의 급선무라며 같은 입장을 냈습니다. 현재 위치에서 제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윤희근 경찰청장은 대통령실 경호 때문에 이태원의 경찰이 부족했다는 주장은 당시 137명이 배치됐기 때문에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OBS 뉴스 이어진입니다.